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했습니다. 윤 청장은 서면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책무가 있는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마약을 거래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